동영상 업로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불교는 목요일, 일요일, 영화는 수요일, 토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천태 일념삼천을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오늘 그거를 마저 하고 전태를 끝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십계오고라는 것이 인간이 10개의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그 왔다 갔다 할때그 안에 10개의 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0개가 되죠. 100개가 되는 그 무렵에 다시 이제 12엇시와 삼종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말 전에 좀 이야기해 볼 만한 게 있는데, 이 천상, 인간, 아귀, 수라, 지옥, 축생, 성문, 영각, 보살, 불이라고 하는 10개의 세계가 오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아귀에 대해서, 저 아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게 그 천상, 인간, 수라, 아귀, 지옥, 그 다음에 축생, 이렇게 가지고 요렇게 나눠서 이거를 악삼도, 이걸 선삼도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떤 중생은 선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중생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천상하고 인간은 좀 괜찮은데요, 아수라가 되었다. 아수라, 아수라라고 하는 거는 인도의 신이었다가 불교로 편입해 놨던 귀신인데, 이게 아주 사원권이에요. 사원권이라서. 그리고 보통 막, 왜 이렇게 아수라장애 할때 바로 그거죠. 정신없이 막, 언제 뭐, 어지럽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선삼도에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죠.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알아요. 근데 아마 옛날 사람들이 이게 3대상으로 맞추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가끔 경전 같은 데 보면 육도윤회가 아니라 아예 이걸 빼버리고 선삼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천상과 인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요 악삼도 이야기하고 요 빼가지고 오도윤회를 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 명심하시라고. 주류는 아니지만 마이너지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도,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아귀에 대한 이야기죠. 스님들이 이제 바루공양을 하는데, 바루공양하는 거 옆에 가서 본 말이에요. 바로 그릇 있잖아요. 그릇에 이렇게 뭐, 이게 뭐, 뭐좀 뭐 김치 아니면 뭐 이렇게 양념 찌꺼기 같은 남아 있으면은 그다 김치 조각으로 그걸 뭡니까? 싹싹 이렇게 해요. 그 나중에 이제 물을 주면 그 물을 마시잖아요. 좀, 너무 지나치게 결백하다고 할 정도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귀라고 하는 귀신 때문이에요, 아귀. 아귀는 이제 뭐, 그야말로, 입이, 뭐, 그냥, 잠시로 눌려 말하고, 구멍은 바늘기만 하고, 배는 부산의 구두운동장만 하고, 이런 게 이제 아귀예요. 얼마나 뭐 배가 고프겠어. 먹을 거는 막 들어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요즘처럼 병모 현상이라고 그러나? 먹을 게 없어. 그게 좀 많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아귀는 이제 먹을 것만 보면 달라드니까 스님들이
아기들에게 어떤 업장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기가 누군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목건년의 어머니잖아요. 목건년의 어머니. 그러니까 굉장히 막 탐욕스럽고 막그뭐뭐 먹을 때 눈을 부리부리하면서 자기 입에 넣고 뭐남 먹는 것도 보고 하는 그런 사람 뭐 우리 아기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목건년의 어머니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남자 관계에서 좀 복잡했고 그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는 여자에게는 좀 유달리 좀 엄격하잖아요. 저는 그게 크게 잘하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엄격합니다. 도박도 했고요. 술도 많이 마셔. 하여튼 좀뭐 환량처럼 좀놀줄 아는 사람. 하여튼 놀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야말로 뭐 호박에 바늘 구멍 찌르고 이렇게 못된 일만 좀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죽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목건년이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이잖아요. 신통제가 뛰어났기 때문에. 효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는데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효심이 깊은데 출가를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더더욱 미안하잖아요. 더더욱 미안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디가 계시는가 싶어서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는데 자기가 있을만하다고 여기 있는 데는 없는 거라. 그래서 지옥 같은데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지옥 한쪽 구석에서 말이죠. 거꾸로 매달린, 거꾸로 매달린. 배고프다고 난리치면서. 배고프다고 난리치면서. 그래가지고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목건년이 말이죠. 먹을 걸좀 사가지고 간 거죠. 가서, 크게 배고프다고 난리치니까, 가슴이 아프잖아. 그 어머니를 들이는데, 어머니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확 하고 뭐 불려내라고 확 하고 불려내가지고 오히려 어머니나 어머니가 막 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이 상해서 미치겠는 거야. 어머니가 저러고 있으니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하루 이틀 다니고 말이죠. 10년 20년 아니잖아요. 지옥이라는 데는 보통 만년 다니잖아요. 만년 동안 그걸 매달려도 생각해 봐. 그래서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잖아요. 부처님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죠. 내가 부처인데 어떻게 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과보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는 거다. 제3자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건데 목건년 자네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자이긴 하지만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하는 거는 이건 참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목건년 자기도 좀좀 그렇잖아. 이게 사실 안 되는 이야기거든. 부처님한테 뭐 부정한 방법을 쓰라는 이야기도 돼. 그리고는 갔어. 가도 뭐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막 밤에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넘슬프면 자다가 놀잖아요. 울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마음이 아픈 거야. 부처님도. 그 사람은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목건년을 불렸어요. 내가 방법을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볼래? 우리가 4월 보름에 결제에 들어가서 7월 보름에
해제를 하는데, 그 7일 보름에 이제 해제를 하고 나면은 석달 동안에 수행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걸 자자라고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쨌든 주고받는 말이 많아서 대중이 모여가지고 이제 공사는 아니지만 대중이 모여서 한번 식사를 할 거를 기회가 있는데 대중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자네가 한번 그 대중 스님에게 크게 공양을 한번 올려라. 공양 올리면은 다 먹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대중 스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볼게. 그리고 또뭐안 된다 하면 방법이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먹고 내리 이제 뭔가 왜그 7월 보름을 부처님이 택했는가 하면은 그때가 흔히 우리 쪽에서 말하면 백중 때잖아요. 온갖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나오냐면 막 과일도 많고 제도 모든 게뭐 흔할 때라. 그러니까 다 맛있고.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식사 대접을 할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잘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문을 떼죠. 이러이러 했는데, 목건년이 부탁을 했는데, 이일 벌인 건 나다. 근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개가 천선할 기회를 주면 어떻겠노? 만일 매년 7월 15일에 우리가 결제를 끝나고 해제에 들어가는 그날, 아버지나 어머니나 옛 어른들이 혹시라도 지옥에 있을까봐 걱정하는 자손들이 절에다가 제를 올린다. 제라고 하는 말이 공양이니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그 지옥 문을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그러니 스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백중날을 음력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란분제라고 그러죠. 우란분이란 말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지옥을 탈출해 합법적으로 탈출하게 해주는 어떤 공양을 이루는 날, 이것이 우란분제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백중이라고, 백중제라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어른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좀 그럭커들랑 돌아오는 백중 때, 요즘 뭐, 시제 하도 이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만은, 정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백만 원이 만 원보다 더 좀, 그 가슴이 높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백만 원 보다 어떤 사람 만 원이 뭡니까? 훨씬 더 가슴이 높은 거. 부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에 빚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목건년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불교 설화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불효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간 불교는 생존 전략 일환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 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공력을 기울였어요. 부모 언중견 같은 경전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불교 자체 내의 어떤 부모님, 양친 부모에 대한 어떤 공양이라고 할까, 효도라고 할 것이
유교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공력을 기울인 거죠. 그 기울인 와중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미루어 진단합니다. 미루어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음력 7월 15일이라고 하는 게 중국 이야기지, 인도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 결제 해제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그런 식으로 딱딱 잘라서 하는 거는 중국 이야기니까 그런 것하고 좀 염두에 두지 가지고 대리님이 이제 나왔으니까 아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찝찝하거나 좀 젊어서 못되게 굴었다 내가 부모님한테 지금처럼 참 그렇다 그러면 미군기에 가서 뭐 별증이 아니라 관계없습니다 마음의 비서를 뭐 저리 가서 그냥 뭐 108개 하고 불자람이 한 10,000원만 넣고 와도 되잖아요. 그건 누가 봐, 안 봐도 되잖아요. 누가 봐. 내가 부처님하고 내하고 다이렉트로 직거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마음의 빚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떨쳐버려라. 이왕이면 이제 대중들 할 때가 더 낫기도 하겠고. 요즘 전에 우란분자가 저쪽에 사대명절에 하나라고 그러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백중날 절에 가서 제사 지내는데 좀 옆에 좀 섰거나 뭐돈 있으면 돈을 좀 내고 없으면 뭐 설거지 하면 되잖아요. 공덕 중에 제일 큰 공덕이 설거지 공덕입니다. 그렇게 하면 7대 조상이 지옥 문을 벗어난다는 말. 7대 조상. 세상에 내가 한번 가가지고 걸음 몇개 시쳤는데 7대 조상이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 7대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조상이 그냥 그 조상 미워가지고 안 하지는 말고. 자,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이 100개의 세계가 12엇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엿이상 그러면 본래의 모습이고, 엿이성 그러면 본래의 성질이고, 엿이체 그러면 본래의 최고, 그렇죠? 콘텐츠고, 여시력 그러면 능력이고, 여시작 그러면 작용이고, 여시인 그러면 원인이고, 여시연 그러면 제2원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시가 그러면 결과고, 여시복 그러면 뭐죠? 제2결과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세계에 각각 붙어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걸 꼽혀준다는 거죠. 그러면 천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천 개가, 그죠?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이거 사는 세계, 그 지구입니다. 우주가 있고, 그리고 나와 여러분 중생이 있죠. 그리고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죠. 예, 땅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또 보태줘야 돼. 그러면 뭐가 되는가? 삼천 세계가 되죠. 한번 생각할 때, 삼천 가지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 지옥에서부터 천당까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악마로부터 부처님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이제 지향성이죠. 이래도 갈수 있고 이래도 갈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가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강한 노력. 그렇죠? 내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될 터이야. 크게 뭐 부처님이 될때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면 좋은 사람이 될 때라는 그 지향성 아까 이야기 내가 아까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 뭐야 이야기했더니 썩 익히는 거죠. 썩입니다.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말이죠. 만약 어떤 아이가 집에 지금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아이가 맨날 테레비만 본다고 칩시다. 아니면 맨날 게임만 하거나. 그럼 그 게임하는 게 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습이 돼요. 습. 습은 힘을 가지고 본다. 습은 힘을 가지고 본다. 그러니까 막 그냥 게임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친구도 자기가 이렇게 게임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아니면 참 게임하는 거 좋지만 너무 지나친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한 2시간 정도 책을 보면 안 될까? 이렇게 본인 생각에, 어머니 이거 맞습니다. 저 책을 볼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이번, 뭐, 그래야 뭐, 저녁 뭐, 8시부터 10시까지 책을 보자. 시간을 정했어. 약속을 했어. 그러면은, 걔가, 그때는 개인기를 엄마를 주고 책을 보고 하는 거야. 근데 책을 보고 앉아서 말이죠. 그때까지 안 들리는 게 들려. 시계 소리, 시계 가는 소리도 들리고, 누가 화장실 문 여는 거 들리고, 그냥 스윗박 걸어가는 거 들리고, 짜증이 나는 거야. 막 몸에서 막, 네. 그래, 엄마한테 가, 어머니. 개인기 내가 게임은 안할 텐데, 조금만 만져보고만 줄게요. 그래서 막 기가 차가지고, 하나 만져봐라. 그러게 뭐죠? 그걸 만지는 순간에 뭐죠? 얘가 어머니 풀려. 왜 풀릴까요? 마약쟁이가 마약 먹은 거하고 똑같이 풀려, 풀린다. 그게 섭이니까. 그 친구는 게임기를 들고 앉았는 경우는 10시간이 1시간보다 더 짧아. 책을 보면 뭡니까? 1시간, 10시간보다 더 길어. 그렇죠? 그런데, 만약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애가 맨날 공부를 해. 맨날 공부를 해.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는 말이죠. 좀 오래 논다고 구구책 같은 거 들어가 구구책을 읽고 앉아. 영어 공부 한 2시간 하다가 힘들면 아 힘들어 그러면 좀 쉬어라 그러면 예 쉴게요 수학으로 그렇죠 수학 공부 시작하면 뭐좀 다시 영어로 국어로 그 부모님이 보기에 공부를 요즘은 조금 좀 지나쳐 그래서 불러다가 테이프 좀 보자 괜찮아 제가 아주 괜찮아 좀 보자라고 앉혀놓으면. 걔는 몸을 비비 꼽니다. 왜 꼴까요? 텔레비는 자기 습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 아니에요. 자기 친구는 뭐죠?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이에요. 그래서 좀 앉았다가, 어머니 체면이 때문에 앉았다가, 한 10분 앉았다가, 어머니, 저 들어갈게요. 엄마, 뭐가 안 돼. 내가 들어가라. 그 이야기거든. 결국, TV를 많이 보거나, 게임을 많이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착하고 나쁜 거는 이런 행위에는 착하고 나쁜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책을 많이 보고 하는 거는 너무 건강이 좀 문제가 되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별로 없을 것 같아.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테레비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죽으라 살아. 밥 먹으면서 테레비 보고 앉아. 이러면 이건 좀 그렇죠. 게임을 많이 하거나. 이 경우에는 이걸 고쳐야 돼. 이 습은, 본인은 못 고쳐요. 이 습은 다이어트하고 똑같아요. 생각은 있지만 안 돼. 다이어트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밤 11시 되면 뭡니까? 배고프잖아요. 오, 몸이 떨려. 꼭 내가 9시 넘으면 밥안 먹겠다 약속했는데. 배고파, 떨려. 11시 넘으면 뭐죠? 세상에 우주와 자기 두 사람밖에 없어. 우주와 자기에게 먹으라고 권하고 자기는 안 먹겠다고 싸우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 먹어야지. 라면에다가 계란 넣어가지고 팍 먹고 나면 허무하죠. 네, 그런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건 뭡니까? 강제라는 수밖에 없어요. 텔레비 본다? 텔레비 집에서 없애고 없애고. 애들 하고 텔레비를 안 봐. 부모님이 텔레비를 안 봐. 아예 안 봐. 없애고. 꼭 없애기 힘들면 창고로 가셔도 되고. 영안 되면 뭐 저희 집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어쨌든 역시 게임기도 없어요. 좀 강력 그때는 좀 강력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가 원래 안 보면 안한 거예요. 안 보면 안 하게 돼요. 안 보고. 그래서 습을 줄여야 돼. 테레비 30, 공부 70이면 이놈을 어디까지? 49까지만 줄여준다. 49. 요놈을 51까지만 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지가 알아서 사. 이게 이제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수행이거든요. 수행은 처음에 할 때는 뭡니까? 약간 밖에서 강제로 하는 것. 그래서 모여서 공부하거나 하는데 따라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자, 그래서 일령삼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지향성이, 이 지향성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아야 그쪽으로 내가 뭘 습을 키우든지 수행을 할거 아니에요. 그때 나온 게 삼재원융과 쥐간이라는 거예요. 삼재원융은 뭐냐면 세 가지 진리를, 제자가 진리 제자입니다. 예? 세 가지 진리를 원융하게 하라고. 그럼 세 가지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공이라는 진리와 가라는 진리와 중이라는 진리, 중이라는 말은 중도요, 중도. 그러면 공과 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공이잖아요. 종이는 있다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유야. 종이는 없다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공이야.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그러면 왜 종이는 없습니까? 불교에서는. 종이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종이는 무엇으로 뭐죠? 말미암는 거니까. 연기는 연기. 연기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A로 말미암아 B가 되고 B로 말미암아 구름으로 말미암아 비가 되고 비로 말미암아 나무가 자라고 나무로 말미암아 종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구름이나 비나 나무나 종이라는 현상은 그 자체가 진리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뭡니까? 변화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 따라서 어떤 것도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체는 없죠. 이 실체가 없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모든 건 비어있다. 종이는 없다. 그런데 눈앞에 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유라고 해요. 유. 여기서는 잠시 있는 것이니까. 나도 100년 동안 있잖아요. 이제 거의 다 살아갑니다만은 100년 동안. 그렇죠? 100년 동안 있죠? 100년 동안 잠시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기간보다는 죽어 있는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래서 나는 긴 공에서 잠시 유였다가 다시 공으로 가는 거죠. 예. 따라서 요 유는 진의 스님의 시각에는 유라는 말보다는 뭡니까? 잠시라는 뜻. 진짜가 아니고 뭐죠? 가짜라는 뜻. 의 가가 낫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볼 경에 공과 가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공과 가. 종이는 공이기도 하고 뭐죠? 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비극은, 모든 고통은 공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때 가의 안목으로 보는 거죠. 모든 고통은 가의 안목으로 볼때안 보고 공의 안목으로 보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80살이나 90살 살아가지고 아프시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자기가 죽을 건 뭐죠? 수용해야 돼, 수용 안 해야 돼? 수용을 해야 마땅해. 그런데 돈이 한 100억 있어. 그 100억을 이불 밑에 깔아놔. 깔고 그에 덮고 내가 저놈을 꼭 가지고 갈 테야 라고 한다면 그는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가 만약 앞으로 한 2, 3년 더 산다면 그돈 자식들한테 줄 필요 없죠. 왜? 자기가 다 쓰든지 뭐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쓰다가 남는 거 주든지 뭐 돌려대 뭐 기부하든지 한게 없는데 그가 내일모레 죽는다는 게 뿐이 나와 있어. 그러면 막돈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보기엔 참 우습죠. 그러니까 때로 사람은 잡을 때가 있고 뭐죠?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놓을 때 잡거나 잡을 때 놓아버리면 엉크이잖아요. 그것이 잘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거를 제대로 내는 게 뭐냐면 중도예요, 중도. 중도라는 건 뭡니까? 잡을 때 잡고 놓을 때 놓는 거죠. 언제 놓을 거를 알고 언제 잡을 걸 하는 거죠. 봄에 봄옷 입고 여름에 여름옷 입고, 가을에 가을옷 입고, 겨울에 겨울옷 입고, 아침에 아침 먹고, 점심에 저녁 먹고,
그렇죠. 그렇지. 화장실에 갔어? 면 보고. 그다음에 싱크대에 갔어? 손 씻고. 이러면 뭡니까? 그게 중도죠. 뭐가 중도예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죠. 그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남 거두는 가을에 심죠. 그러면 억만이죠.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말은 잡을 때와 놓을 때. 놓는 걸 곰이라고 하고 잡는 걸 가라고 한다면 잡을 때와 놓을 때를 잘 발라드는 맞아요. 예, 그런 얘기인 거죠. 중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So Cool 극장의 이소콜입니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